세계 중심 K스타에서 독점 생중계하고 있는 이대호의 시즌 홈 경기. 이대호가 지난 21일 일본 후쿠오카 야후 오크돔에서 열린 오릭스 버팔로스와의 경기에서 일본 프로야구 시즌 11호 홈런을 쏘아올랐습니다. 5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전한 이대호는 투런 홈런을 때려내며 팀 승리의 1등 공신이 됐는데요. 4타수 4안타 4타점을 기록, 일본 친정팀 오릭스의 비수를 꽂았습니다. 11호 홈런과 함께 17경기 연속 안타 행진도 이어나간 이대호. 시즌 타율도 3할 1푼 1리에서 3할 2푼 3리로 껑충 뛰어올랐는데요. 이날 경기는 이대호의 맹활약 속에 소프트뱅크가 오릭스의 10대 6으로 승리했습니다. 뭐 요즘에 감이 좋은데 계속 유지해서 뭐 중요할 때 타점 많이 올려가지고 우리 팀이 많이 승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하일성 해설위원의 명품 해설과 함께하는 이대호의 시즌 홈경기. 한류의 중심 K스타에서 독점으로 생중계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